2018 하반기 결승전 2라운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박상현 캐스터, 김동준, 김지수 해설이 계신 곳이 아닌 제2의 중계진들이 활약하고 계신 편파 중계의 현장입니다. 김성태의 깨박이, 맛종욱, 사페, 블랙워크, 거기다 파이까지 이 내로라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BJ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이 중계만 하고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먼저 파이님과 블랙워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자, 먼저 각각 두 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그라운드 방송하고 있는 파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승전에서 편파 해설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계속해서 블랙워크님의 인사도 좀 들어볼까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BJ 블랙워크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계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너무 재밌는 경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 두 분은 정말 이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싱글벙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편파 중계하고 계신 팀은 어떤 팀들이죠? 저희는 이제 젠지, 그리고 페이탈, 로켓 아머, 그리고 MVP 루나, 그리고 GC 부산까지. 네. 와, 여기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팀들 중에 1라운드에서 정말 활약한 팀들이 많습니다. 먼저 젠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파이님 벌써 감탄하시잖아요. 네. 젠지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파이님? 솔직히 말해서 좀 3대 1 상황에서 질 줄 알았어요. 네, 두 분이 갑자기 기절하시길래. 그래도 네, 멋진 모습으로 1등 딱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또 GC 부산의 디지구팔 선수의 활약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블랙워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게 PK를 많이 봤는데 디지구팔 선수가 활약하는 장면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팀들 중에 정말 강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라운드가 더욱더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앞으로 응원하는 팀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승팀 GC 부산 찍었거든요. 네. 네. 잘, 화이팅! 자, 과연 블랙워크님이 예상한 대로 GC 부산이 좀 활약해 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중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BJ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자, 바로 김성태님, 깨박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BJ 깨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의 개인 방송이 정말 지금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깨 동무까지 척 하시는 걸로 봐서 두 분의 호흡이 정말 남다른 것 같은데요. 중계하게 계신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성태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호흡까지는 아니고 제가 옆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깨박이님 표정이 정말 좀 어이없다는 표정인데 잘 끌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끌고 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뭐 제가 끌고 가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팀이 젠지 팀이 아닌데 계속 젠지를 응원하길래 이게 어디서 그 김영란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조심해 주시고. 네. 네네. 저희 팀은 확실히 외운 거 맞습니까? 아, 다 외웠습니다. 김성태님, 그럼 응원하고 있는 편파 중계하고 있는 팀을 한번 좀 읊어주시죠. 아프리카 아레스, 그 다음에 엑토즈, 그 다음에 에이곤, 락스, 그 다음에 엔투스까지 이렇게 다섯 팀입니다. 자,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여러 팀들 중에 1라운드에서 좀 정말 이 팀 2라운드 더 기대된다, 진짜 잘했다 하는 팀 어떤 팀이었나요? 일단 제가 아끼는 선수가 있어요. 제스나 선수인데 제스나 팀이 지금 2등입니다. 2등인데 7킬로 2등을 했죠. 7킬로 2등인데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박이님은 어떤 팀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프린스 아렉스, 저도 네, 제스나 선수를 매우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 선수도 있고 저희 국현 선수하고 섀도우 선수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컨닝 하신 거 아니죠? 컨닝이 아니고 잠깐 훑어본 거죠, 잠깐. 네. 네. 이 두 분 모두 아프리카 프린스 아레스, 특히나 제스나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여러 팀들 중에 이 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아니, 그 엑토즈 선수들이 최근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 엑토즈 선수가 아까
대결에서 약간 좀 아쉽게 져가지고 인디고, 네. 엑토즈까지 인디고요. 네. 네. 아, 인디고, 죄송합니다. 예. 전문적인 해설이 아니라서 그 아까 제대로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방이님 그러면 엑토즈스타즈 인디고에게 관전자로서 좀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조언의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옆에 있는 분들도 1박 1킬 했거든요.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요.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킬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를 보시고 힘을 내가지고 좋은 모습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멋진 중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BJ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자, 바로 맛종옥님과 사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맛종옥님 인사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아프리카 배틀그라운드 BJ를 하고 있는 맛종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페님도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배틀그라운드 방송하고 있는 BJ 사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PKL 2018 하반기의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또 중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중계 근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많이 떨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좀. 자, 그러면 사페님은 지금까지 1라운드 아직 정말 초반이지만 본인의 중계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처음이지만 그래도 중계 어느 정도 하진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호흡만큼은 다른 편파 중계진들보다 우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니 안 맞아요. 예, 얘와 저는 네.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아, 또 안 맞으면서 그 두 분의 이 의견 차이가 또 매력이 되겠네요, 중계에. 네, 맞습니다. 자, 현재 두 분께서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저희 팀은 네. 그 콩두 팀이랑 멘털 팀이랑 이제 헌터스 팀 그리고 아프리카 RS입니다. 아프리카 RS는 저희 팀 아닙니다. 네, 포스 팀과 그리고 엑토즈 팀인데요. 네, 엑토즈 스타즈 레드 팀. 네. 네. 그리고 RS 팀에 애착이 많이 간다 해서 따로 또 뭐 방송에서 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RS 팀을 좀 애착이 가는 팀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좀. 무리했었던 것 같네요. 아, 근데 편파 중계를 하고 계신 팀들 중 엔투스 포스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엑토즈 스타즈 레드도 순위 방어를 꽤 잘 해준 1라운드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남은 경기 어떤 팀이 활약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가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 개인적인 주관으로서 콩주 팀이 좀 많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네 번의 라운드에서 과연 이 두 분이 편파 중계하고 있는 팀들이 활약을 할지 저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멋진 중계 기대하겠습니다. 자, 객석에 계신 팬들만큼이나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편파 중계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BJ들의 유쾌한 입담은 오늘 결승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연경이었습니다.